분당 3,000발 이상 고속으로 발사하는 20mm 대공무기 체계인 발칸. 북한의 무인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요. 육군 7사단에서 진행한 대공사격 현장을 김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잔잔한 파도 소리로 모든 것이 평화롭기만 한 이곳에 발칸이 모래먼지를 뚫고 들어오며 정적을 깨트립니다. 얼핏 보면 한적한 바닷가 마을로 보이지만 실상은 싸늘한 정적이 가득합니다. 바로 군사분계선 인근에 위치한 마차진 대공사격장입니다. 마차진 사격장은 적의 유무인 공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 재개장한 곳입니다. 이후 우리 군은 보다 강도 높은 대공 실사격 훈련으로 유사시 공중위협에 대비한 방공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2명의 장병과 발칸 사문이 동원된 이번 훈련은 실사격을 통해 대공사격 절차를 숙달하고 발칸의 성능과 임무 수행 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훈련은 1차 연습사격, 2차 기록사격 후 최종적으로 격추사격을 하는 것으로 구성됐습니다. 실전과 같은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황적의 견인 표적지도 연결했습니다. 포탄도 연습사격에 1,520발, 기록사격에 4,000발, 넉넉히 준비했습니다. 장병들은 적 항공기 침투 상황이 발령되자 평소 익힌 대로 표적을 탐지해 사격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사격 통제 및 임무 수행 숙달 정도와 장비 기능 상태 등을 다시 한번 익힙니다. 이제부터는 실전입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탄약은 360발. 연습과 기록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탄약이지만 장병들의 자신감은 높게 상승한 지 오래입니다. 수천발을 사격하며 대공 사격 절차를 익히고 실전 감각을 배양한 덕분입니다. 대공사격 표적기 AVT가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기세 등등하게 날아다니던 AVT가 힘없이 추락합니다. 무인기가 떨어진 곳으로 재빨리 뛰어가 상태를 확인합니다. 우리 장병들이 열심히 연습에 매진한 결과 무인기를 격추시킬 수 있었는데요. 보시면 프로펠러와 그리고 핵심이 되는 연료 그리고 저 끝에 날개 총 세 군데를 명중시켰습니다. 사격은 처음이라 상당히 긴장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꾸준한 연습과 간부님들의 도움 덕분에 사격을 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단 작전 지역의 상공을 내가 지킨다는 자신감으로 열심히 임무 수행에 임하겠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발칸 대공 사격 능력뿐만 아니라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결전 태세 또한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적기 침투 시 초탄 필출할 수 있는 방공 중대를 육성하겠습니다. 상승 칠성, 인원한결 화이팅! 북두 칠성 부대 마크엔 어떠한 적도 격파하겠다는 강인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 훈련으로 우리 장병들은 한 대의 적기도 놓치지 않겠다는 자신감을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국방뉴스 김효진입니다.